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기술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개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드론이잖아요. 그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정말 대단한 드론들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딱 보자마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정말 대단한 드론들,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드론 탑 10위 영상 시작할게요. 12위 페가수스. 하늘을 날아다닐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드론인 페가수스. 드론에 무한궤도가 달려져 있어 비행 이후 지상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범용성이 아주 뛰어난 드론입니다. 실시간으로 영상 공유가 가능하며 방지턱 등도 넘어갈 수 있기에 정찰기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죠. 비행모드로 동작 시 최대 30분 동안 비행, 지상에서 활동 시 최대 120분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며 드론에 달린 궤도를 접게 되면 프로펠러를 지키는 보호장치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11위 드래곤. 도쿄대학의 정보시스템공학연구실에서 개발한 드론 드래곤. 팬의 힘에 의해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드론입니다. 사각형으로 모양을 만들어 추진력을 늘릴 수도, 뱀 모양으로 바꾸어 작은 구멍을 통과할 수도 있는 다양한 범용성을 지닌 드론이죠. 이러한 드론은 후에 지나갈 공간을 미리 센싱해 자동으로 모양을 변경하는 기술까지 접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3분간 비행하는 것이 다지만 분명 앞으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줄 드론임에는 확실하군요. 12. 오토노머스 쿼드로터. 드론을 지지해주는 4개의 프로펠러, 개중 하나만 맛이 가더라도 드론은 주풍낙엽처럼 쓸려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드론은 로터 하나가 멈추더라도 공중에 떠있을 수 있어요. 남아있는 나머지 로터에 출력을 비약적으로 올려 고속회전을 만들고 공중에서 계속해서 떠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 고속회전을 하는 상태에서도 앞뒤로 왔다갔다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죠. 드론의 날개 하나만 나가더라도 정말 큰일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드론 사고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9위 스멜리콥터. 이 드론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드론입니다. 나방은 더듬이를 통해 짝이나 먹이를 찾곤 하는데 이 더듬이를 드론에 접목해 냄새를 감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나방의 더듬이를 떼어내 전자회로에 연결하는 것이라고 해요. 인공물과 자연물이 가진 모든 장점이 있는 이 드론은 꽃향기와 에탄올 냄새를 동시에 뿌리는 등 여러 냄새가 혼합되어도 꽃향기를 따라 비행할 수 있다고 하죠. 지속시간은 4시간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외선 장애물 감지 센서를 이용해 장애물을 피해 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재난 상황 속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드론이죠. 8위 사이클로카 V톨. 우리는 드론에 날개하면 항상 헬리콥터에 쓰이는 프로펠러를 생각하죠. 이 드론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배럴에 여러 개의 움직이는 블레이드를 배치해 흡사 바퀴처럼 생긴 날개를 지녔죠. 이렇게 생긴 날개의 경우 지속적으로 한 위치에서 작동하기에 드론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더 다양한 각도로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사면에서도 이륙 및 착륙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까지 있다고 해요. 아직 연구하는 단계지만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드론 기술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7위 아스트로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공식으로 채택한 드론이자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드론 아스트로비.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는 등 우주에서 인간이 보다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진 잔무를 도맡아 하는 드론이죠. 또한 우주비행사가 없는 곳에서 이상감지 활동도 가능한데 지정된 위치를 컴퓨터 시각으로 검사해 문제가 있는 이물질 등을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죠. 사용이 다 끝났다 싶으면 혼자 충전 난자에 들어가 셀프 충전을 하는 아주 똑똑한 드론이랍니다. 달 궤도 우주정거장이 될 게이트웨이. 나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보통 1년 중 총 6주 동안 승무원이 승선하고 나머지 시간은 비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때 우주기지를 돌보는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드론이죠. 6위 브이콥터 팔콘. 우리는 드론하면 날개가 4개 달린 비행물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드론은 날개가 2개뿐이죠. 쿼드콥터에 비해 부피가 작기에 비행시 공기저항을 훨씬 덜 받게 되며 모터를 2개만 돌리면 되기에 전력소비 역시 적어져 비행시간이 탄력적으로 늘어난 드론입니다. 4500mAh의 고용량 배터리를 이용할 시 무려 50분이나 비행할 수 있죠. 물론 날개가 4개인 쿼드콥터에 비해 안전성이나 방향 이동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드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정말 혁신적인 기술임에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5위 스카이디오2. 이 드론은 가만히 있어도 쫓아오는 드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움직이는 객체를 분석해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비콘을 작동시키면 드론은 이를 인식해 계속해서 쫓아오게 됩니다. 인식할 수 있는 거리는 최대 1.5km까지 된다고 해요. 만약 중도에 장애물이 있으면 따라오다가 박는 거 아니냐고요? 걱정 마세요. 4K 카메라 6대로 모든 방향을 보고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 알아서 피해간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날아다니는 슈퍼컴퓨터가 아닐까요? 이거 안 하면 브이로그 문제는 없겠군요. 4위 펄듀스 휴밍버드. 동물 중 유일하게 제자리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벌새. 이를 본따 만든 드론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어 사전에 날갯짓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된 것이 아니라 점차 학습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는 비행 방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죠. 지금 당장에는 전선에 연결되어 날갯짓을 하는 수준이며 27g 정도 더 탑재하고 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만약 이 드론이 디벨롭 된다면 또 드론 시장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3위 블랙홀넷 3. 전체 길이 16.8cm. 세계에서 가장 작은 드론 중 하나인 블랙호넷. 엄청나게 작은 크기지만 최대
25분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전체 무게가 33g 이하로서 호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크기가 작고 작은 무게와 부피로 인해 소음도 거의 없다고 유명한 드론이죠. 이렇게 작은 몸집을 가졌지만 실시간 동영상 HD 정지 영상을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초소형 나노 드론은 미 육군으로부터 개인 정찰 시스템을 추가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2위 세제리. 이제 드론 택시가 상용화될 것이라는 말이 많죠. 터키 회사 바이카르가 개발한 쿼드콥터 세제리를 소개합니다. 무려 사람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드론이죠. 최대 100kg을 적재할 수 있으며 순항 속도가 시속 100km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정말 먼 미래의 일인 것 같은 드론 택시지만 이미 초기 테스트는 끝난 시점이라고 해요. 2020년 9월 11일 10m 높이까지 날아올라 테스트 비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생산 모델은 자율 및 반자율 비행 모드를 가질 계획이라고 하네요. 공상과학 속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 이제 머지않았다는 생각입니다. 1위 스카이 H VTOL. 현재까지 대중에게 공개된 이 VTOL 중 최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입니다. 다른 드론들과 다르게 수소전지를 탑재하도록 설계되어 강력한 힘과 동반해 긴 비행시간을 보여주는 드론이죠. 최대 453kg을 싣고 다닐 수 있으며 644km를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일당 요금을 우버의 서비스 요금 수준까지 낮춘 에어택시 서비스도 직접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와 진짜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대박일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아직 개발 중이지만 진짜 머지않은 미래에 완성되지 않을까 제가 가장 기대하는 드론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흐름은 절대 거스를 수 없다는 것 꼭 잊지 말고 지쳐지지 않게끔 정말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의 물길을 타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바로 참알람을 구독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세계의 신기술 등을 공부해서 더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